Times. 네, 언밸런스한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서 보니까 참 잘생겼네요.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디자인. 네, 멀리서 봤을 때 진짜 툴사트 같았는데. 네, 근데 가까이서 봐도 되게 독특합니다. 네. 근데 되게 예뻐요. 뭔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색감과 디자인이라 상당히 임팩트가 진짜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도배지나 이런 걸 붙인 거 바른 거 같아요. 맞아요. 이런데 바인딩도 그렇고요. 네. 진짜 도배지 같은 느낌. 네. 아주 독특하네요. 또 이 까만 그 뭐 전기 테이프 바인딩이 또 매력적이네요. 네, 여기 진짜 막 이런 데는 막 테이프 막 잘못 발라놓은 것 같이 돼 있죠. 네. 막 단차나 있고 막 에이지드 시폼 그린 스파클. 시폼 그린 스파클. 네, 에이지드 시폼 그린 스파클입니다. 시폼 그린 스파클.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이런 독특한 바인딩과 이런 뭐 절연 테이프 인레이 등등등. 네, 그리고 앞피컵 이상하게 생겼죠. 네, 그러게요. 앞피컵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고요. 이게 네. 이제 핸드와운드 로디드 노케스터에다가 이거는 네. 핸드와운드 오픈 로디드 노케스터 오픈 네. 그래서 여기에 또 신라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네.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임팩트가 강하고 헤드매칭까지 되어 있어서 더더욱이나 진짜 눈을 사로잡는 그런 텔레입니다. 하지만 가격도 이제 지갑을 사로잡죠. 네, 774만원입니다 사람도 잡겠네요. 네, 네. 다 사로잡아요. 네, 네 60 커스텀 텔레 신라인 렐릭 시리얼 넘버 CZ556394 모델이고요. 역시 네. 또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기존에 했었던 60 텔레 한번 볼게요. 60 텔레 2021년 9월 9일 날 했었던 모델 60 텔레 커스텀 헤비 렐릭이었고요. 이게 673만 7천원 선생님이 82점 제가 83점 해서 82.5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선생님 한 줄 평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60이니까 일갑자의 내공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3일날 했었던 60 텔레캐스터 커스텀 헤비 랠리 시리얼 넘버 CZ555255 모델이 있었어요. 5255 이게 아즈텍 에이지드 아즈텍 골드 오버스 리톤 선버스트 네. 네. 이게 83 나왔네요. 선생님이 사운드 37 제가 36 드렸어요. 네. 이게 83이 나왔고 오우. 선생님은 혜성같이 등장한 금메달 오마카세 저는 오 이 집은 배부르네 이렇게 네.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게 그 전에 있었던 게 올림픽 화이트 오버스 리톤 선버스트가 조금 덜 배불렀어요. 이건 좀... 81점이었고 선생님이 텔레 오마카세 저는 네.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이렇게 네. 드렸었던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있네요. 시리얼 넘버 CZ555288 모델 요거는 81점 네 오. 81점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인데 네. 기존 시리얼 때 이제 텔레 오마카세라고 했고 네. 선생님 이거 그 집과 라이벌 오마카세 네. 저는 다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네 했는데 이건 두 군데 다 먹으니 배부르네 이렇게 드렸던 네, 60 텔레 라인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60 기존 거 살펴봤고요. 오늘은 근데 일단 가격이 700만원대로 툭 튀어 올라간 데다가 디자인까지 완전히 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애초에 확실히 이 신라인은 좀 분리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CZ555556394 774만원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 2.7kg 아주 가볍고요. 두께 44플러스 1mm 12프렛 뒤뚤레는 76mm로 컴팩트합니다. 네. 바디는 셀렉트 엘더 신라인이고요.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프트선 메이플렉이 60년대 스타일의 오벌 C쉐입 백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넛에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핑거보드가 올라가 있네요. 있네. 올라가 있네. 네, 올라가 있어요. 네. 기가 막히게 통넥인 것처럼 생겨가지고 얇게 올라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메이플이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면은 스컹크 라인이 없겠네. 없어요. 네, 지판공열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프렛, 핸드와운드 로디드 노케스터 브릿지 피거, 핸드와운드 오픈 로디드 노케스터 피거 넥, 네, 컨트롤러 원 볼륨 원 톤, 텔레 와이어링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5863 텔레 브릿지 RSD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뭐 이제 렐릭이 가운데만 좀 덜 돼가지고 여긴 좀 금색이 남아있고 여기 시커멓습니다. 야 이거 좋네요. 포타이 뭐 이렇게 저 털럭털럭한 소리 예. 너무
마샬이고요. 야. 시리얼 뭐 이런 거 없네요. 예. 끝. 야, 좋다. 참 용도가 되게 분명할 것 같아요. 용도가 뭐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용도밖에 없어요. 요 용도밖에 없어요. 근데 요 용도가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마샬 게인을 뭘 게인하고 맞을까요? 네, 뭐 멋있는 소리 나겠죠? 뭐 멋있겠죠? 아 좋다. 아 쫄깃쫄깃하다. 정말 가장 독특한 감성의 텔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멋있습니다. 헤드 매칭도 네. 안촌스럽고요. 아, 아 디자인 진짜,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센터 블록에다 놓고 팬더 앰프로 바꿔서 뭐 소리가 거의 없죠. 완전 좋아. 좋습니다. 야, 완전 좋습니다.
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좋지? 네. 아, 좀 용도가 참 거기 있어요. 예. 네, 용도는 그거예요. 이 기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갖고 싶다라는 데 예, 있습니다. 아, 이거 엄청 갖고 싶네요. 네, 멋있습니다. 반주 붙여 들어볼게요. 드리겠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았는데 짜고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 달콤합니다. 야, 멋지다. 저는 존재 자체가 장르. 예. 이렇게 드릴게요. 고기다 쓰십시오. 예. 아, 거기다 쓰시면 돼요. 그 장르 쓰시면 돼요. 아, 찰떡궁합. 아. 자, 스크롤라이프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2, 네, 편의성 15, 디자인 18. 들쭉날쭉하죠. 네, 근데도 총점이 82가 나왔어요. 진짜 엉망진창의 밸런스인데요. 네. 저는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9. 총점 80이야. 이거 엉망진창인데. 11, 19 이거 뭐야? 네, 저희 평균 점수 81점 나왔습니다. 돌고 돌아 80은 넘어요. 넘어요. 진짜 꾸역꾸역 넘네요. 진짜 그 시원하게 넘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성실한 그런 기타들이 어떻게 보면은 꽈락이 없이 예. 다 전체적으로 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잘하는 과목만 오지게 잘하고 못하는 건 그냥 꽈락. 꽉꽉. 어, 네. 완전 평균이야. 이런 아주 엉망진창의 항목으로도 어쨌든 80을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박사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맞아요. 오히려 네. 박사는 네. 두루두루 잘하는 네. 것보다 네. 다른 건 다 바보라도 아, 그거 하나만 진짜 잘하면 됩니다. 그 장르만 봤잖아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금장과 서스테인에 관한 연구 막 이런 거 하나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 신라인 커스텀샵 1960 커스텀샵 신라인 랠리 축하드립니다. 81점 축하드립니다. 받았고요. 네, 존재 자체가 장르인 기타 네. 네, 혼자 사는 디자인의 기타 네, 오늘 잘 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더욱 멋있고 재밌는 커스텀샵 모델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무력을 잠재우는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더욱 성실하고 건강한 기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